밀지마. 친구끼리 장난칠 수 있다고? 무서운 친구들이네. 당장 환불해줘. 당장.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호텔 숙박 온 겁니다. 수학여행. 오케이. 와, 여기가 수학여행장? 빌리스 호텔. 오케이, 드디어 왔대. 아, 수학여행 기다렸다. 오케이, 신나는구먼. 여기가 빌리가 운영하는 호텔이죠. 거리를 가로질릴 때 조심히 건너자고. 이런 거 못 피하는 사람 없죠? 오, 이거 뭐야? 잠드소서 빌리? 뭐야, 빌리가 여기서 죽었나? 뭐야, 나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빌리예요. 빌리스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든 빈 객실은 5층에 있어야 해요. 죄송하지만 현재 엘리베이터는 고치고 있대요. 계단은 사용해야 할 것 같답니다. 빌리 호텔을 사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계단이 싫어요. 계단 불평할 거야? 지금 엘리베이터 망가졌대잖아. 아, 이것도 또 꼭 수학여행 와서 기분 잡치는 애들 있어. 그건 그러고 건물 바닥에서 이상한 포스터 봤어? 봤죠, 아까 봤어. 아까 내가 발견했잖아요. 그거 농담인게요. 빌리가 여기 있어요. 죽지 않았대요. 중요한 건 여기 수학여행 왔다는 거예요. 벌써 해가 졌어? 뭐 이렇게 빨리 해가죠.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자고 하네요. 난 502호 자러 가기. 같이 잘 사람. 잘 때 무서운 얘기 해줌. 어, 여기 뭐야? 여기 어디? 아니, 호텔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뭐야? 뭐 담력시험? 어, 뭐야, 뒤에 뭐가 있는데요? 님들 뒤에 보세요. 뭐라고? 런? 달리기? 달리기 시합? 달리기 시합 해야 될 것 같다. 목숨 걸고 달리세요. 야, 목숨 걸고 달리래. 뒤에서 뭐가 오는데? 분홍색 뭐가 와요. 뒤에서 분홍색 뭔가 와. 솜사탕.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바닥에 뭔가 있는데? 바닥에 이상한 트랩 같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좀 조심히 걸어야 되는 건데? 누가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거야? 호텔 근처에다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바로 내일 가서 리뷰 빵점 올려야지, 진짜. 사람 죽겠다, 이러다가. 빨리 달려. 모두 살아남아야 해. 오케이, 안전이 온 듯?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생긴 게 누구랑 닮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물이 독처럼 보여요. 오, 잠깐만. 점프앱이 좀 어려운데? 누구 죽었어, 진짜. 근데 친구 한 명이. 뭐야? 나 왜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가고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 본인들만 살겠다고 보고 있네. 이거 딱 봐도 미로 같은데 왼쪽 벽 잡고 가면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노? 여기서 누군가 우리를 구출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대요. 빨리 가세요. 미로 안에 또 이상한 게 있는 건 아니겠지? 왼쪽 벽만 잡고 가자. 미로가 좀 길다 이거. 이거 한번 헤매면 답도 없겠는데? 왜, 거기 뭐 있어요? 오, 저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뭐임? 뭐야? 그게 뭔데? 어,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그냥 꿈이었나요? 정말 이상한 꿈을 다 같이 꿨네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빌리와 대화하세요. 일단 내려가자. 집합 일어나세요. 오케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항의 전화 빨리 넣어야겠어요, 이거. 어? 지금 제 얼굴 화난 거 보이죠?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고요. 다 같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도망쳤다고요. 환불. 정말 특이하네요.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미친 곳이다. 왜냐하면 뭐든 상관없으니까요. 내가 약속할게요. 당신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이거 당장 환불해줘요. 당장 환불해줘. 사람 불러. 여기 사장 누구야? 같은 방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4호 가자. 뭐야, 504호 뭐 갇혔는데? 우리 갇혔어. 이거 뭐야? 아, 잠만 자면 이상한 곳에 오네. 여긴 뭐고 저긴 뭐죠? 왼쪽도 있고, 왼쪽에는 이상하게 생긴 이 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용암 웅덩이가 있네? 용암 웅덩이는 레이저네.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뭔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일단 사라진 조각도 회수하래. 오케이, 잘했어. 보석 조각 찾았고. 일단 들어가. 뭔가 쫓아오나? 밑에서 뭐가 올라와. 진짜 절대 밑을 보지마. 밑에 절대 보지마. 궁금하니까 한번 살짝 보자. 밀지마. 친구끼리 장난칠 수 있다고? 무서운 친구들이네. 밀기는 못 참는다고? 여기서 탈출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 일단 나가보자. 문이 두 개 더 있대요. 아님 나가기랑 나가기가 있는데. 왜? 뭐야, 누가 선택했어? 뭔데? 뭐야? 딩딩이? 도지코잇? 아님 나가기네 무조건.
하나씩 다 열어보는구나. 어 뭐야, 밖에 뭐가 보이는데 아이템?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 맞나 여기?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 갇힌 거야. 동의합니다. 호텔에서 나가기. 어디 가고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탈출구요. 생존 생존. 뭔데 뭔데. 505호로 당장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생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친구 한 명 제물로 바치고. 너 버리지 마요. 수학여행 다신 같이 안 가 이제. 아 일단 그냥 방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네. 그는 떠났다고? 진짜? 한번 밖에 살짝. 밖에 아무도 없는 듯? 계단을 막고 있는 역장이 사라졌대. 여기 탈출할 방법. 응 몰라. 창문 깨고 나가. 둘러보고 유용한 것이 있는지 보라고요? 새 지렛대랑 가위죠. 가위. 가위 챙겨와. 내가 가위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다는데요? 가위를 이용해서 이거 자르고 쇠지렛대를 이용해서 문을 열래요. 다같이 살아남을 수 있어. 밀지마. 잠깐 밀지마 진짜. 시간이 없어. 장난치지마. 조심해서 잘 올라갑시다. 옥상으로 가기. 당연히 이쪽 와야죠. 옥상으로 가야죠. 어디가죠? 뭐야 안 올라가죠. 뭐야 뭐죠?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여러분. 한동안 당신은 주시했다고요? 저희에게 뭘 원하세요? 난 아무것도 당신에게 원하는 게 없대요. 그거 아세요? 뭐요? 뭐요? 너의 영혼을 원한다고요? 아까 원하는 게 없다며 또. 아까 원하는 게 없다며. 뭐야 여기는 어디야? 모두 튀어! 튀어 튀어! 빌리가 우리 죽이러 한다. 또 다른 공격력이 있나? 뭐야? 귀멸의 칼날이야? 화살표라니.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숨길 시도. 맞았어. 당신은 공격할 수 없지만 나는 공격할 수 있대요. 계속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너가 어떻게 알아? 영원히 피할 수 있다. 와.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슨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데 이거 또 진격의 거였냐? 한 명 죽었어 어떡해. 잘 피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멀리 가면 나 데미지를 안 받네. 그냥 손에서 좀 멀리 가면 데미지를 안 받아. 왜 당신은 그만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포기를 하겠냐. 빨리 우리 집으로 보내줘. 환불도 해주고. 빌리 위에 올라타라는데? 범죄자 거기서 멈춰라. 뭔데? 로블록스 제작자? 로블록스 제작자가 경찰이었어? 날 살아있는 상태로 데려가진 못한대요. 뭐야? 이제 겁먹을 필요 없다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대요. 아직까지. 와, 1, 2, 3, 4, 5, 6, 7, 8, 8명이나 죽었지만 생존했습니다. 와, 이거 안 죽은 사람들 대단한데요? 대단하네. 안 죽은 사람들 대단한데? 이거 한 번에 깨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이렇게 해서 말끔하게 로블록스 수학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다음 수학여행 같이 참여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